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 새털보다 가벼운 죽음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중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40명 인물을 선별해 가지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책인데요. 저는 이 책에서 그 사마천이 남긴 명언 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마 이 그 책 제목을 이제 여기서 따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것 가지고 이제 쭉 음미를 하다가 저도 이제 문장 하나를 한 만들어 봤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제 쭉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갈수록 이 한마디가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 중국의 진시황이 바로 그 케이스 아닙니까? 진시황은 39살에 천하를 통일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진시황이었지만 그는 그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 세계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그 전설의 그 불로초를 찾도록 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다 아시죠? 50살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진시황의 그 허황된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떨치지 못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후대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책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그 진시황의 죽음 이후로 15년 만에 자기가 이룬 통일 제국이 무너지는데 이 진시황의 잘못된 태도가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게들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에 집착하는 진시황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이게 어제 참 마음에 계속 와닿았었습니다. 이건 진시황뿐 아닙니다.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쾌락주의예요. 아, 죽음은 끝인데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낳은 참 이 시대에 가슴 아픈 그 부작용이 뭐냐 하니까 허무주의, 허무주의. 한번 노력하면 뭐 하나? 죽음은 끝인데. 그 자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어차피 죽음은 끝인데. 내가 뭐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끝내지 뭐. 이게 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성경은 이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 종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종류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생물학적 죽음 아닙니까? 숨이 멎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판정 내릴 때 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시황이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끝, 이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음을 텐트를 걷고 이제 본향으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고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정승욱 교수님 글에서 이게 잘 설명이 돼서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죽음이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죽음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혼이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람이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죽은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생물학적, 육신적으로만 살아있을 뿐이다.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육체는 살아서 숨은 쉬고 있는데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걸 본 어게인이라 그러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다시 살리셨다고 그러느냐. 이 영적인 죽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어게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끼는 겁니다. 막 공기가 막 이렇게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면 이러면 시원한데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공기가 바람이 지나간 거를 한번 내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의 상태. 저는 요즘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요즘에 유난히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게요, 그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들리는 이야기들이 너무 마음에 좋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들어가면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요한복음을 필사 그렇게 노트에다가 쓰는 운동을 벌이자 그랬더니 요새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이 홈페이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요한복음 필사를 조금 전에 끝냈습니다. 12월 1일부터 매일 한 장씩 쓰기 시작했고 오늘은 새벽에 잠이 깨서 뒤척이다가 안 되겠다 해서 3시 30분에 일어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필사를 끝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성경 구절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럴 수 있어서 고마운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들어보, 의미 부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월 약속도 많고 연말에 이런저런 일로 어수선한 저를 20일 동안 꼭 붙들어 주셨네요. 12월 약속도 많고 연말에 이런저런 일로 어수선한 저를 20일 동안 꼭 붙들어 주셨네요. 여러분 그 소설을 베끼는데 누군가가 꼭 붙들어 주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 소설은 재밌으라고 읽는 거지 누가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필사의 의미를 천천히 걸을 수 있어서 고마운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연말에 이런저런 일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는데 그 20일 동안 필사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꼭 붙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다시 요한복음을 듣고 읽으며 또 다른 감격을 기대합니다. 또 그런다면은 게시판에 이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다락방 멤버 모두 필사 완주했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니까요, 우리 다락방 구역 공동체가 단체로 이거 필사를 다 완주를 했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2월 21일까지 하기로 지정해놓고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장당 만 원으로 헌금을 정하고. 이게 무슨 헌금입니까? 이게 벌금이지. 12월 20일까지로 지정해놓고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장당 만 원으로 헌금 정하고 장당 만 원으로 헌금 정한 걸 가지고 이 모이는 돈은 이웃 돕기 하려고 했는데 이런 벌금이 없네요. 다 섣불을 태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 베끼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장당 만 원씩 뭐 벌금을 매긴다 그러고 또 거기에 또 그 호응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 안 쓴다고 만 원 왜 내야 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이거를 다 썼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난주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는 나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자다가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곳,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인이 부활한 후에 영원한 불못, 다시 말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죽음이에요. 진시황이 두려워해야 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 영원한 죽음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막 지옥이 막 뜨거워서 뭐 이런 것들은 그 낮은 단계로 생각하는 거고요, 지옥이 우리에게 정말 가혹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그 돌아가실 뻔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는 미국의 저희 누나가, 현장을 지켰던 누나가 저한테 이제 글을 보내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폐혈증과 심장마비로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엄마 말씀이 나는 오늘 밤 천국 간다, 주님 만날 생각에 너무 기쁘다 하시고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비롯해서 이번 시일 복도가 떠나가도록 찬송, 기쁨, 흥분, 점점점. 그리고는 그 다음날 병이 싹 다 나아붙어. 참고로 이게 사투리입니다. 폐혈증과 심장마비로 이제 의사가 희망이 없다가 희망이 없다라는 걸 진단을 듣게 되고, 그렇게 진단받은 날 어머니께서 나는 오늘 밤 천국 간다, 주님 만날 생각이 너무 기쁘다, 막 복도가 떠나가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막 이런 찬양을 부른 것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진시황이 더 이해가 되는 입장이에요. 나도 돈 있으면 불로초 구하겠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할 그 두려운 죽음을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병이 싹 나아붙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와가지고, 의사가 이상하다, 미국 의사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그게 지금 3년 반 4년 가까이 전에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에 이제 일주일 말씀, 제 어머니 96세가 되시거든요. 이게 92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젊은 사람에게도 폐혈증이 오면은, 그리고 의사가 이거 죽는다 이야기했는데 그 선고를 받고 복도가 떠나가도록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건 진시황하고 황제하고 딱 하나의 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닙니다. 제 윗대 어른들에게 늘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막 어른들이 이거 해병대 박수 아시죠? 그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저 찬양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셨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면, 죽음에 대한 저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정확한 이해가 뭡니까?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제한 없이 그분과 교제하게 될 기쁨이 충만하니까 복도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원하시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을 왜 하나님 안 하세요? 다 분당 우리 때문 아닙니까? 아들 담임 목사로 있는 이 교회에 어쨌든 아직도 중보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너무 불편하신데, 그 이 땅은 누리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그 사명을 행하는 곳이라는 거, 그 따라서 또 사신 걸 지금 너무너무 기쁘게 또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죽으면 더 감사하고, 이게 딱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내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지금 바로 죽어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내겐 유익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더 살기로 했다, 그 사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죽음관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시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다루게 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왜 하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냥 다시 사는 것과 이러면 답 포괄인데 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까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런 질문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냥 다시 사는 것과 다 들어가는데 왜 몸이 다시 사는 걸 강조했을까? 이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영혼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더 중요한데요,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내 몸을 사랑하라, 그 낸시 피어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 포인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라, 이 책이 그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과 몸을 구분하지만 분리할 수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 영혼과 몸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혼과 몸이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인간의 영혼과 몸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이원론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영혼과 몸을 구분하고 분리하면서 영혼은 소중한 그 무엇으로 인식을 하면서 인간의 몸은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으로 흐르는 거,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걸 이 책에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에서부터 성적 타락이 나오고 낙태가 나오고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등이 심화된다고 그 책은 주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인간의 몸을 경시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그 책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셀미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당신 몸은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통제하는 껍데기나 매력적인 로봇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까지 몸은 영혼을 감싸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몸은 별로 뭐 이거 뭐 경시하는 이걸 지금 설명하는데 이게 왜 위험한 생각입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너무 당당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전히 당신의 영혼을 사랑해. 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데 나는 어떤 여자에게도 내 영혼을 나는 팔아본 적이 없어. 난 당신의 영혼을 사랑해. 그러나 이까지 몸이 뭐 영혼이 안 딸려 있는데 나는 뭐 술집 여자랑 뭐 성관계도 갖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원론이 진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책에 보면은 알프레드 킨제, 여러분도 아시는 인물인데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킨제이는 다윈의 물질주의에 심취해서 환원주의 용어로 인간 동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동물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행동이 인간에게도 규범적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그는 어떤 포유동물은 수컷끼리 심지어 다른 종과 성접촉을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성애와 수간은 보통의 포유동물에게서 볼 수 있고 인간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 짓는다. 몸을 경시하다가 보니까 뭐 사람이 뭐 짐승하고도 관계가 지면 뭐 어떠냐고 상관없다고. 이게 이원론이 가지는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에게 한 번도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당신의 영혼을 사랑해. 이런 이상한 고백을 왜 합니까? 내 아내 자체를 사랑하는 거기에는 영혼과 몸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그 존재를 사랑하거든요. 내 아내의 몸도 내가 사랑하는 거지.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이 지금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가르치자는 거 아닙니까?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다음 보세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잠언 4장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소중하다는 걸 성경 곳곳에서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이 첫 번째 행사예요. 바로 이 책, 내 몸을 사랑하라는 이 책 북토크 행사를 가졌는데요.
두 분의 강사가 오셨는데 강의 진짜 좋았습니다. 이 북토크가 보통 좀 지루하기 쉬운데 이번에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할 수 있으면 뭐 이 책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이 책을 좀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구입할 여건이 안 되시면은 꼭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기독교 성윤리연구소 그 사이트에서 이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맨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에서도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진시황 계열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사는 것의 의미는요, 안 죽고 오래 산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인간들의 삶의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 쭉 열거되는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 샘플만 읽어드릴게요. 자, 6절에 한번 보면은요. 5장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 패턴이 바로 그 다음 9절에도 나옵니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같은 패턴이에요.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게 인간의 그 군상의 흐름을 쭉 이렇게 반복하면 열결을 하는데, 이 패턴이 에녹에 와서 이게 달라집니다. 자, 21절에 에녹이 나오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같은 패턴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면 이 같은 패턴이죠. 그런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예요.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의 패턴인데, 에녹에 와서는 이 땅의 모습은 같잖아요. 낳았고 낳았으며 살았더라. 이게 그 23절인데 바로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패턴을 아시겠죠?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의 패턴을 깨뜨리고 낳고 낳았으며 살았더라로 바뀐 에녹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무서운 그 진시황이 두려워해야 될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져야 되는 게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사옵나이다. 나도 이제 불로 쭉 구했어. 이 고백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 안에는 너무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기쁨,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의 기쁨, 이 감격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신경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적용을 같이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이 뭐냐?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지를요, 요즘에 저는 성탄절날을 기다리며 또 하나 기쁨,
우리 교회 안에 원래 유난히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터널을 지나는 분에게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면 그분에게 조그만한 뭐 요 선물해 달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물하기로 그런 행사를 진행했더니 지금 우리 교역자실은요, 뭐 기쁨의 도가니예요. 어떤 교구는요, 한 마흔 가정을 가야 돼, 이 선물 전달을. 그게 이게 연말에 너무 바쁜데, 그거 목사님 혼자 하지 말고, 그 순장님과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절대 양보 안 해요. 하루에 막 열 가정씩 가면서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교역자실 안에는 사랑의 틀이 전달을 하면서 받은 은혜의 감동 나눔이 풍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받아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성도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는 이야기. 또 눈물을 흘리며 이런 것이 위로받는 것이군요, 감격하시는 성도님 이야기까지 훈훈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합니다. 아,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좀 배달할 걸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뭐 세 식구 그 식사권을 이제 이거 전하러 갔는데요. 그건 뭐 그게 뭐 무슨 뭐 몇 백만 원이 됩니까? 천만 원이 됩니까? 그 뭐 식사권 그거 뭐 십만 원이면 아닙니까? 근데 이걸 들고 막 펑펑 운다는 건 좀 그 좀 이해가 되세요? 뭐 그렇게 펑펑 울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 나한테도 왔네 뭐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펑펑 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에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우리 게시판에 바로 이런 선물을 받은 분들이 남긴 글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랑의 트리를 통해 오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저를 잘 아시고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를 잘 아시고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신 선물로 따뜻하게 방학을 잘 보내고 충전하고 회복해서 받은 사랑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전해준 거는 지금 담당 목사님인데 이분이 경험하는 거는 뭘 경험한 겁니까? 이분이 경험한 거는 저를 아시고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식사권으로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비슷한 글 하나가 또 다른 분에게서 올라왔는데요. 여러 생각들을 뒤로하고 느낀 감정은 아빠에게 그냥 안겨 어리광 부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요?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는데 어제도 어떤 중년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요즘에 불면증이 왔다는 게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이게 억울한 일이라는 걸 뻔히 아는 그 직장 동료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얼굴에 딱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울분이 되니까 못 견뎌서 불면증이 와서 기도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식사 초대 그 권 몇 장 가지고도 요한 계시록 21장 3절 다시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바른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어제 찾아온 그 중년 남성분처럼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느라고 했는데 찾아오는 건 허무밖에 없는 인생길이지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순간순간 이 은혜를 당겨서 받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이 바른 이 땅에 듣고 살아가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주님이 빨리 불러가실수록 내게는 더 좋지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는 바로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게 내게 유익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저도요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담벼락 밑에 있는 돌멩이에게서도 위로를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등산을 하다 보면 큰 이름 없는 그 구석진데 아무도 눈길 하나 주는 데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그 키라 그래봐야 그게 뭐 한 1cm 됩니까? 이름 없는 그 초라한 들풀 하나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어른들이 잘 부르는 그 찬양 2절이 저는 늘 와닿아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의미 부여를 보세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4절도 똑같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슨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뭐 이래가지고 가는 천국 아니에요. 내가 그리던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가장으로서 어떨 때 상처를 받는 거는요,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부모가 이 자리까지 각까지 겪어내고 있는 걸 전혀 공감하지 못할 때, 공감받고 싶은데, 아버지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엄마는 교감이 잘 되는데, 아버지들에게는 공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늘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적용할 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할 일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할 일을 기억하면서. 쾌락주의자들이나 허무주의자들이나 진시황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오해하는 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시다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의 이 시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6절에 나와 있는 앉히시니의 시제가요. 미래형이 아니고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이 뭡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이 미래에 일어난 일로 본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영혼의 죽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본 의개인 할 때 이제 죽으면 다스리는 자리를 앉혀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요 누리고 즐기는 데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과 더불어 동역자가 되어 달려가는 곳이에요. 간혹 젊은 후배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성도들은 우리를 너무 불신하고 목회를 너무너무 감당 어렵다고 그렇게 울먹울먹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떡하겠니? 이 시대에 우리가 목사로 태어난 걸. 말만 하면 다 믿어주던 70년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목사를 불신하는 이 시대의 목사가 된 거 어떡하겠니? 그러나 하나님이 너 영원히 이렇게 하라 하지 않고 잠깐 맡기신 거 아니냐? 잠시 잠깐 이 역할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좀 더 참으면서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책이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 새털보다 가벼운 죽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초라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책이 강조하는 게 현실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랑 너무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죽음에 저항하지 말고 삶에 저항하라. 와, 너무 저는 이 메시지 하나 가요. 죽음에 저항하지 말고 삶에 저항하라.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삶이 죽음을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두 문장하고 또 내가 만든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세 번째가 제일 나이도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퍼뜨려 주세요. 애들이 우리 어릴 때는 뭐 비디오 게임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막 겨울에 막 하여튼 막 해질 때까지 나가 놓은 거 아닙니까? 막 모든 친구들 손 다 갈라지고 막 이게 막 피가 나고 막 하도 이제 구슬치기하고 땅 따먹기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덩기도 안 되는데 막 엄청 땅 따먹기 하려고 막 요거 내 땅 요거 내 땅 막 싸우고 막 멱살잡이하고 막 계속 그렇게 놀았습니다.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면요 엄마가 찬수야 밥 먹으러 오느라 그러면은 뭐 땅이고 뭐고 뭐 등기도 안 된 거 뭐 다 그냥 발로 서서 꺾고 막 집으로 달려가는 그게 이 요즘에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그 등기도 안 되는 거 뭐 그렇게 애쓴 것도 바보 같은데 등기가 된들 하나님 부르시면 그 들고 갑니까? 이 땅은요 그렇게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른들 불렀던 찬양이 또 되뇌어지는데 1절에 이 찬양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 다음 보세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찬수야 밥 먹으러 오느라 우리 어머니랑 똑같네요 보니까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우리 찬송가에는 은혜스럽게 영광 중에 나아가리인데 난 이거를 미련 없이 나아가리 이렇게 부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집착하지 마세요. 그 땅땅 그러지 마세요. 그 등기가 되나 등기가 안 되나 뭐 부르시면 다 그냥 틀고 가는 건 똑같은데요. 이 땅은요 할 일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맡겨주시는 거예요. 96세로 이제 일주일 뒤면 96세가 되시는 저희 어머니도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분당 우리 교회에 뭐 위태위태한 일이 많은가 보죠. 뭐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보 기도자를 세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은 할 일이 있어서 남아 있는 곳이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매주일 저녁에 죽음을 연습합니다. 부활을 연습합니다. 무슨 말인가면은 내가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곳이다. 토요일 저녁에 우선 수면 시간이 짧죠. 그리고 이제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설교하죠. 그리고 저는 나가서 성도님들 배웅도 못해드려 악수도 못해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기도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는 집에 들어가면은 모든 에너지가 다 제로예요. 다 이제 다 고갈이 돼가지고요. 저녁 먹고 나면은 저는 나 이제 잔다 이렇게 하고 자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면은 아침이 돼 있습니다. 스르르 그냥 이게 난 죽는 거라 생각해요. 주일 저녁에 저는 저녁 먹으면 미리 양치하고 뭐 다 해놓고 준비 딱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뭐 나도 모르는데 그냥 보면은 아침이에요. 전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이걸 난 죽음과 부활 연습이라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호흡이 닿을 때 이 하루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장도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해 지쳐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듯이 뭐 죽듯이 그냥 잠에 빠지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 그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육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이게 무슨 막 동성애 자이나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 듣고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또 뭐 동성애자들 까자는 거겠지. 교회를 이렇게 불신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는요 동성애 까자고 만드는 거 아니고 동성애만 파자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의 목표는 오늘 설교에 있는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쳐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은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된다.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25일 성탄절 헌금은요, 전액 기독교 성윤리연구소 시드머니로 쓸 것입니다. 너무 가치 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은요, 이름을 이제 기독교 성윤리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동생회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공모합니다. 제가 임시로 만든 이름은 다음 세대를 웃게 하는 연구소. 이름 바꿔야 되겠죠. 홈페이지 오셔서 공모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웃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어른들이 그렇게 은혜로 부르시는데요, 우리 찬송의 492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박수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때려놓고 빛난 별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일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리.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눈물 골짜기 떠넘으면서, 자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여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광 받아 쓰고서 함께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끼어 받아쓰고서,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또 한 해가 또 덧없이 흘러갑니다. 기억나시잖아요. 1월 1일 날 가족이 모여 덕담을 나눌 때 막 이 한 해가 막 엄청 길 것처럼 생각했는데 삽시간이 지나갔네요. 무슨 교훈 없습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는 그 교훈을 되뇌이거든요.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돼요. 끝이 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이렇게 억울하고 마음 상하고 짐은 무겁고 숨쉬는 게 힘들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찾아오는 그걸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죽음은 영원한 형벌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날을 꿈꾸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르. 우리 3절 4절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기뻐하면서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쓰고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줄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린 살리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적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늘 그리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할 일이 있어 사명이 있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일을 다하며 살아가고 매일의 내 삶이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사명 더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면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내버려두면 죽음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려줄 때마다 이 땅에서의 이 두 가지 적용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할 일이 있어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혼란 없는 우리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엿새 동안의 세상살이가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잘못해서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잘못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함정을 피해가면서 그저 바른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내게 사명이 있어 힘들지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산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이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역할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얻어 이번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절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땅 계신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성탄절날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벅찬 감격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